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입니다. 하이트진로 측에서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1,20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싱가포르 법인을 신규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하이트진로는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이후에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왔습니다.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을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을 한 것은 앞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앞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싱가포르를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는 요충지로 설립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 젊은 층이 한류에 열광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소주 인지도가 더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안에서 소주 수출액은 3억 원에서 최근에 10억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이트진로의 매출까지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이번엔 반도체주입니다. DB 하이텍이 앞으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월 8인치 웨이퍼 생산 능력을 15만 1000장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는 1만 1000장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DB 하이텍은 사실상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이긴 하지만 이 반등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 라면서 이유를 밝혔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렇게 생산 능력을 확충한 데 대해서는 전력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DB 하이텍의 주가 흐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의 현장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은 어제 오전에 신풍제약의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주식거래를 했다라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등을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대에 주가가 꽤나 급등 흐름을 보였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주가가 21만 원대였는데 이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부당 거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꽤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지면서 15,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최근 공모 청약에 나서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공모 청약에 나서고 있는데 밀리의 서재는 공모 청약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청약이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특히나 우려가 많았는데요. 증거금이 거의 2조 원 가깝게 몰렸다고 합니다. 전체 경쟁률은 449대 1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청약 증거금은 1조 9천억 원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특히나 공모가 자체가 희망밴드 상단이 2만 4천 원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결국에는 관건입니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20% 미만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40%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이 청약을 해보니 20% 미만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